안녕하세요. 엑스옥TV입니다. 3호 태풍 개미, 4호 태풍 프라필은 그리고 5호 태풍 마리아까지 발생 예측이 되면서 북서태평양 지역에 갑자기 태풍 러쉬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해양대기청의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호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필리핀 수도권과 북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대대적인 휴교령이 내려지고 주식거래까지 중단이 되었으며 필리핀 대통령실은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전 지역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관공서를 폐쇄했습니다. 필리핀은 3호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인하여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13명이 숨졌고 이재민 6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대만도 3호 태풍 개미의 직접적인 피해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3호 태풍 개미는 2016년 7월 제1호 태풍 네파탁 이후 약 8년 만에 대만에 상륙한 강급 태풍이며 3호 태풍 개미로 3명이 숨지고 380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대만은 국내 항공편 2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22개 시와 현에서 학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새벽 2시 현재 3호 태풍 개미는 이미 중국 복건성에 상륙하여 후베이성 우한을 향하여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태풍이 상륙하는 복건성에 태풍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열차 운행을 중단하는 등 피해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중국 현지 시간 기준 어제 25일 목요일 저녁 7시 50분에 중국 복건성 슈이그 해안에 상륙하였으며 상륙 당시 중심부 최대 풍속은 태풍급인 초속 33m에 달했으며 중국 정부는 3호 태풍 개미에 대하여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면서 어제 발령한 태풍 적색경보를 유지하는 등 비상 대응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95W 열대우란을 추적 감시 중에 있는데요. 미 해양대기청에서는 5호 태풍 마리아로 발달할 것으로 모의하고 있으니 만약 태풍 발생 시에는 5호 태풍 마리아로 인하여 남중국해에 상륙할 경우 이 역시도 수증기의 비구름대가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